정환입니다. 현재 연말을 맞이해서 무신사에서 패밀리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또 최대 88%까지 할인을 진행 중인 웨일런샵 패밀리 세일을 통해서 겨울철 포인트 아이템들 몇 가지를 구매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제품들을 활용한 겨울철 코디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노베스타라고 하는 브랜드의 베이지 컬러 코듀로이 스니커즈인데요. 사실 이게 로우한 스니커즈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감성을 더해주는 브라운 컬러 계열의 소재도 코듀로이로 되어 있어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계절감의 이질감 없이 착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전체적인 코디는 신발에 맞춰 톤온톤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양털 뽀글이 소재의 아노락과 아이보리 컬러의 모폴라, 그리고 같은 브라운 계열의 와이드 팬츠를 함께 매치해줬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요, 바로 추억의 맨하탄 포티지의 유로파 메신저 백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 무려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너무 크지도 또 너무 작지도 않은 M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맨하탄 포티지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어서 캐주얼 룩이나 뭐 스포티브한 룩, 그리고 뭐 여행 룩 이런 데도 어디든 잘 어울리는데요. 저 역시 캐주얼하면서도 스포티브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활동성이 높은 세미 와이드 블랙 팬츠에 검정 목폴라, 그리고 목라인까지 시보리가 들어가 있는 프린팅 아우터를 착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블랙 느낌을 주었고요. 네이비색의 유로파 메신저 백으로 포인트를 살짝 줘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요, 바로 나파피리라는 브랜드의 스키드2 롱 아노락 제품인데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평소에도 너무 사고 싶었었는데 출시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무려 33% 할인을 하고 있길래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아노락 스타일의 제품이라 전면 빅 포켓 양쪽에 주머니가 달려있고요. 그 위에도 포켓이 달려있어서 굉장히 수납 공간도 넉넉한 그런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나파피디 같은 경우에는 스키복으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제품인 만큼 다른 아우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보온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 따로 아우터를 착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레이 컬러의 트레이닝 팬츠와 함께 착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살짝 귀여운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알파인더스트리라는 브랜드의 L2B 나투스 제품인데요. 한겨울에 무슨 항공점퍼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 빅세일 때 이 제품같이 간절기 아우터들을 주로 구매를 해두는데요. 가을이나 봄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겨울철에 이너 포인트 아우터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겨울철에 간절기 아우터들 하나씩 구매를 해두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점퍼를 포인트 레이어드 아우터로 활용을 해줬는데요.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숏패딩을 활용한 올블랙 패션에 카키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후드도 살짝 밖으로 빼줘서 조금 더 스포티브한 느낌까지 살려줬습니다. 짠! 이렇게 무신사 패밀리 세일, 그 중에서도 최대 88%까지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웨일런샵 패밀리 세일을 통해서 제가 구매한 총 4가지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웨일런샵 패밀리 세일을 통해서 제가 구매한 제품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더보기 아래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 딱 들어가시면 웨일런 샵 패밀리 세일 이렇게 뜨고요. 12월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최대 88%의 패밀리 세일을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브랜드도 제가 구매를 했던 알파 인더스트리, 그리고 나파피리, 그리고 노베스타, 그리고 맨하탄 포티지 이외에도 에이어, 소르굿, 그리고 러셀 에슬레트, FC라는 총 8가지 브랜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구매를 했던 스키드 2 롱 아노라 블루 마린 제품, 원래 원가가 63만원인데 저는 33% 할인된 가격으로 459,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맨하탄 포티지,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 단독으로만 출시된 제품이라서 이거를 지금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큰 가방은 제가 필요가 없어서 지금 망설이다가 사진 않았는데 지금 또 보니까 또 구매를 하고 싶어졌네요. 같은 노베스타 브랜드의 제품인데 저는 이제 조금 단화 느낌으로 구매를 했고, 이렇게 하이탑 느낌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색깔도 오히려 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샀던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인데 하이탑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건 오히려 98,000원에서 69% 할인된 가격으로 2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색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나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고를 때 이게 또 눈에 안 들어왔을까? 이것도 사이즈가 일단 33사이즈는 다 품절이고요. 245, 250, 260, 265, 275는 벌써 품절이에요. 별로 제품들이 남지 않았어요. 이게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또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별로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서두르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총 8가지 브랜드의 제품들을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아래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한 번씩 구경을 하신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철 아우터, 그리고 겨울철 아이템들 쇼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